예, 반갑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 전통으로 소리길로 우리 남상일 명창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의 진도 출신 마을 소리꾼이시고 진도 마을 명창이신 박월배 어르신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월배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네. 요즘 진도는 어떻습니까요? 요즘 진도 지내시기가 좋죠? 괜찮으세요? 예. 어떻게 소일을 하고 지내시나요, 요즘은? 저요? 저는 이제 뭐 일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으니까 뭐 소리나 조금씩 하고 그러고 지낸 거죠. 이제 주로 운동을 많이 하고. 예, 지금도 정정해 뵈시는데 올해 춘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87세요. 아, 87세의 우리 박월배 어르신께서 오늘 소리 사랑에 대한 얘기 말씀도 해 주실 거고 진도 자랑도 얘기해 주실 거고 말미에는 끝에는 판소리 춘향가를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남상일 명창도 기대하시고 또 이 방송 들으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이나 국내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기대가 많이 될 겁니다. 판소리에 대한 취미는 언제부터 이렇게 갖게 되셨어요? 판소리 취미 갖게 되신 이야기부터 좀 전해주시죠. 판소리 취미 같은 건 나이가 상당히 먹어서요. 젊었을 때는 그 이제 바쁘니까 뭐 하루도 취미가 있는 날이 별로 없으니까 그 공사하느라고 인부들 다리고 다니면서 이제 일을 하니까 그러다고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제 이런 것은 취미가 좀 있었는데 할 새가 없었어요. 그러고 이제 나이나 좀 먹어지고 일손을 놓고 그러니까는 그런 것이 사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살 불러보는 것이 그건 내가 잘 부르지는 못하는데 취미는 있어요. 아, 예, 예. 예, 워낙 진도가 그 풍류의 고장이고 문화예술 시서화로 아주 그다음에 우리 전통 민속의 보물창고로 알려진 그런 멋진 고장이죠. 예향이고요. 그런데 그 진도 분들은 그냥 밭에서 호밀이라면서도 노래하시고 일하면서도 하고 노 젓고 나가면서 고기 잡으면서도 하고 다 노래 천지잖아요, 진도. 그런데 그 진도가 노래 고장은 고장인데요. 이제 일을 하면서 같이 모두 모여서 일을 하면서 노래 부르고 그러죠. 그 저기 모내기 소리나 그 일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들도 꽤나 좀 있죠. 멋있게요. 진도에서 모를 낸다거나 못 진다거나 예, 그런 들판에서 여러 시들 그렇게 모내면서 부르는 노래들. 예, 모내기 하면서 노래도 많이 불죠. 예. 판소리를 배워서 불러보신 때가 춘추로 몇 살 때부터 그렇게 하셨던가요? 젊었을 때부터 그걸 이제 그 알긴 알았는데 아까 내가 얘기하다시피 부를 사이가 없으니까는 못 부르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내가 일손을 놓고 한 60세 이상 되었을 때부터 조금 이제 부르다가 한 70세 거의 되어서 내가 좀 취미를 가지고 일을 했어요. 보통은 이 판소리가 힘들고 우리 전라도 말로 되기도 어마어마하게 된 일이거든요. 이걸 일로 따지면은요. 그래서 어지간한 분이면 이걸 감당을 못하시고 그런데 우리 박월배 어르신께서는 강건하신 체력을 타고나셨나 봐요. 건강을 타고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목청이 안 좋으니까요. 이 고음을 낼 때는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요. 주로 자주 부르는 소리는 어떤 소리들을 자주 부르셨어요? 그동안에요. 자주 부르는 소리가 뭐 육자배기도 부르고 홍태음도 부르고 내나 이런 이제 노래도 부르고 아리랑도 하고 모내기술도 하고 그래요. 판소리 중에서는 즐겨 부르는 대목들을 어떤 대목을 자주 부르시나요? 판소리 대목 중에서는? 춘향가를 내가 주로 많이 불러요. 그래서 이제 박석티 같은 거, 옥방향상 같은 거, 갈까보다. 예전에 그 쑥대머리도 불러보고 주로부터 그런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저희들이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차근차근 몇 곡이라도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소리 하시기가 지금은 좀 어떠세요? 70대 때부터는 이제 소리를 자주 이제 부르셨을 거고 지금은 이제 80대 후반이신데 차차 힘이 들어요. 힘이 들고 목청이 잘 안 나와요. 그래도 취미 생활로는 그래도
즐거울 만치는 그래도 부르실 정도는 되죠. 내가 즐거울 만치는. 네. 예. 이 소리를 이제 진도의 여러 소리 중에서도 진도의 일하는 소리도 배우셨을 거고 진도의 그 여러 소리 중에서도 좀 판소리 말고 또 좋아하시는 소리는 진도 일하는 소리라든가 또 뭐 진도 강강소리나 진도 뭐 모내기 소리나 이런 또 진도의 또 상해 소리도 유명하잖아요. 큰 소리도. 예, 상해 소리도 해요. 예. 그런데 이전에 하던 건 이 내가 한번 되게 아픈 소리부터 거의 잊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뭐 틀어놓으면 생각나면 이제 그 따라 불러보고 그런 정도 중에 그렇게 많이 부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픈 뒤로는 그 전에 했던 것을 내가 그 공사를 하면서 그 연장 도구 같은 것을 이제 많이 썼는데 그 수십 가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천천히 다시 보고 이제 생각나고 옆에서 얘기 좀 그러면 예, 이제 잠깐 어쩌면 이제 어느 때는 무엇이다 그러고 생각이 날 때도 있고 그래. 사람도 그렇게 예전 사람들이 조금 생각 안 나고 그런 경우가 있던가요?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도 그럴 때가 들어있어요. 사람도요? 네. 예. 그래도 지금 연세에 비하시면은 아주 건강하신 거죠. 지금 연세에 비하시면. 다행이십니다. 아주. 집안에서 이렇게 소리 좋아하고 이런 걸 집안에서는 어때요? 자제분이라든가 다른 분들도 좀 같이 좋아하고 좀 그런 분위기인가요? 어떤가요? 아그들이 같이 안 사니까 모르죠. 아그들은 다 이제 객제 나가서 뭐 직장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나 혼자 살아요. 그래요, 그래요. 이제 지금 우리 진도에 살아오신 얘기도 해주시고 또 진도에서 이렇게 애써서 정말 그 우리 것 배우신 소리 배우신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혼자 지내시면서 어쩔 때는 좀 노래로 그걸 회포를 좀 푸시나요 그러면요? 네. 아 흥얼흥얼 하시면서요. 네. 녹음기 틀어놓고 같이 이제 부르고. 아 다른 명창들 소리를 이제 녹음기로 틀어놓고 같이 부르시는 그런 편인가요? 네. 아 그렇군요. 예전에 배울 때는 그러면 판이나 이렇게 녹음기 가지고 배우셨어요? 선생을 직접 모실 수는 없었을 거고 어떻게 배우셨어요? 천상 이제 그 예전에 불렀던 그 기억이 잘 안 난 대목은 이제 그 녹음기나 그런 것에 묻어 갖고 기억을 더듬어 보고 국회에서 그런 대로 부르고 있어요. 아 그렇죠. 예. 뭐 특이한 게 뭐 배우고 그런 것은 아니고. 네. 이따가 소리 하실 때는 그 가사를 보시고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네, 가사를 보시고. 가사를 보고 불러서 네. 그 자꾸 잊어버려요. 네. 아 그럼요. 지금 이제 진도 쪽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이 소리를 가지고 그 동안에는 그래도 동네 명창으로 좀 그래도 활동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동안에 진도에서는. 동네 명창은 명창이에요. 어떤 활동을 좀 해보셨어요? 이제 그 배를 활동한 건 없어요. 네. 이제 그 생이 나갈 때 같이 북이나 치고 이제 소리 잘한 사람 그 여자들 데려다가 소리하고 따라서 같이 북치고 그런 거 해봤어요. 네. 지금 진도 쪽에 그 농어촌에 농촌이나 어촌이나 이쪽 보면은 이제 좀 아쉬운 게 저희들도 이제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만 그래도 진도 소리를 지역 사람들이 이어가야 될 건데 그 진도에서 생긴 소리들을 그 이어가는 진도 소리를 진도 사람들이 배워서 부르는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던가요? 어때요? 인구가 줄어들고 뭐 어린 청소년들이 계속 나와야 애들이 배워주고 따라 부르고 진도 소리가 이어져 갈 건데 그런데 이제 진도가 그 문화원이라는 데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를 가면은 일주일에 두 번 공연을 해요. 그러면 또 밤에 보러 가고 그러는데 그 공연하면서 이제 옛 노래도 부르고 그 진도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아 진도에 남도 국악원인가 하나 있죠. 예. 예. 그리고 향토 문화 그쪽도 향토 문화 그 대극장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군청 주변에요. 아 그런 공연장을 또 자주 가시는군요. 그래서 자주는 못 가지만은 예. 간 건가 봐요. 아 그러세요.
오늘 불러주실 대목은 저기 춘향가 중에 의사행장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잠깐 한번 좀 지금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요. 지금요? 예, 지금요. 닥쳐로다 분발혈제 그때여 의사 또는 폐파관을 차린한 뒤 앞살 터질 헌망군을 빡조가리로 관자 달아 두 눈썹 잔뜩 눌러 뒤통나게 졸라매고 절대 없는 헌 발이 버리줄 총총매여 노가끈을 달아쓰고 지락 없는 헌 배도복 열두 토막이 헌 띠를 흉당 눌러 잡으매고 길목 집신 간발하고 주령을 끌면서 뚝 다물을 지내어 숫고개를 얼른 넘어 한에 가리네 지낸 후 전라가명에 들어가 오수역에 숙소하고 성한상에 연문하여 임실직영을 당도하으니 진양자로 넘어갑니다. 건너 산에 구원길로 아이 하나가 올라온다. 영광은 이팔종각 초롱타님 잡음해고 개나리 못진 유유이 집행일을 우수어 툭툭 치고 엇걸어서 올라오며 시절노래를 부르난 뒤 어이가리는 어이르 어을 갈구나 한양 성중을 어이가리 온날은 가대 어디가 사면 내일은 가다 어디가 차리 차롱 타고 월광을 허든 청총만아 가졌으면 즉시 한양을 가련만은 조그만한 요네 다리로 맵밤 자고 가잔 말이냐 불상트라 춘향각시 올라가신 구간자제 이몽종씨와 백지연 가약을 맺은 후
수제라고 지내란디 생관사도 도입조이에 숙청을 하니 든다고 월산도 주 수업중어 명제 경각이 태연한디 삼창동이 몽룡시 가더니만은 윤영 있고 일제양수서가 돈절하니 세상은 가고도 모진 양반 서울 양반 밖에는 못 보았네 어서 수한양을 가서 삼청동을 찾으가 이몽룡을 배우거든 춘향은 딱한 사정 세세 원정을 달라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있었습니다. 아주 예, 잘 들었습니다. 아유, 잘하셨네. 예, KBS 한민족 방송 전통으로 소리길로 예, 남상일 명창이 진행하고 김병준 작가가 예, 담당 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 진도 출신이시고 예, 우리 판소리를 사랑해 오신 박월자 배자 예, 박월배 예, 선생님 모신 자리 마련했습니다. 끝으로 판소리를 여지까지 쭉 불러보시니까 좋은 점들 판소리 불러서 그동안에 이러이러한 게 좋더라 그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목이 잘 안 트여질 때는 한 자리씩 부르고 하면 목도 좀 트인 것 같고 그러고 건강도 좀 좋은 것 같고 그래요. 주변에 다른 분들한테도 좀 소리 좀 해보라고 추천도 하시고 그러시나요? 어떠세요? 그런데 별로 없게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 그 두 사람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 하늘나라로 가고 지금은 별로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이제 딴 데에 가면 딴 부락에 가면 있으란 거지만은 이제 그런 데까지 내가 뭐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요. 예, 앞으로도 소리로 좀 건강히 지내시면서 이제 내년에 한 번 더 저희 또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내년에도 한번 또 만나서 내년에는 또 다른 소리 한 대목도 들어보는 예, 그런 시간 저희들이 특별히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높은 연세에도 우리 소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예, 소리를 10분 소리를 아주 거뜬하게 하시고 그런 건강하신 모습을 예, 주변에다가 좀 알려드려야죠 저희들이요.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